블랙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요. 네. 색다른 재료를 넣어볼까요? 뭐 저는 항상 제가 가장 또 그 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저는 커피와 과일, 우리가 에스프레소 팬에서 보셨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과일과 에스프레소 잘 맞듯이 네. 마찬가지로 또 이 과일과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과일을 이용한 아메리카노를 또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뭐 짐작은 하셨겠지만 한 번 더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아메리카노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유자, 지금 모가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로 할까요? 모가요. 아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가에다가 에스프레소에다가 모가 1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가 10ml 그리고 설탕 시럽 10ml를 넣어서 잘 혼합해서 부어줍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우리가 그 어때요? 모가 에스프레소가 되겠죠? 여기다가 어때요? 이제 물을 희석해 주면 됩니다. 제가 베이킹을 해서 모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을 하기 때문에 돼요.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이쪽보다는 그냥 일반 노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제가 쉐이킹을 할 거니까 제가 에스프레소 쉐이킹하는 걸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얼음은 3분의 1만 넣는다는 거. 여기다가 모가를 한 1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 조금 더 넣고요. 자, 에스프레소 두 잔. 그 다음에 설탕. 아무튼, 모가에 있는 이 맛으로는 어때요? 당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설탕 시럽을 제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거품을 띄기 위해서 어때요? 거품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한 30번을 제가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6분 정도 부어주시고 모가 쉐이킹한 에스프레소를 위에다 올려줄 겁니다. 와. 이렇게 이제 쉐이킹해서 또 모가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모가 향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제가 그 모가를 조금 더 쓰겠습니다. 15ml를 뜨거운 물 100ml 정도로 우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모가는 이렇게 청연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우러내주는 것이 향을 훨씬 더 좋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여기는 지금 제가 두 잔씩 넣었지만 에스프레소는 한 잔을 넣습니다. 물론 여기도 두 잔을 사용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많이 갈았지만 지금 어때요? 장식할 거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딱 갈아주세요. 600짜리 스팀피처에 얼음을 조금 남기고 한 8분 정도 채우신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 그 우러낸 모가, 그리고 모가 건더기는 어때요? 버리지 마시고 밑에다 장식. 그래서 설탕 10ml. 운동할 때 우리가 한번 방송한 적 있죠? 그래서 좀 시원하게 벌컥벌컥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얼음과 같이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장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가 조금만 한 10ml 정도만 넣으시고 잘 비벼주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색깔을 좀 더 이쁘게 내고 싶으면 여기에다 다 붓기 전에 요 커피물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한 10ml 정도만 여기다 넣어줘서 섞어주시면 요 색깔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온답니다. 요걸 위에다가 끼워주세요. 그럼 어때요? 뭐가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쉽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어떻게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더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바로 과일. 그러면 오늘은 제가 뭐가로 만들었지만 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유자, 또 라임, 매실, 오미자, 그 다음에 레몬, 뭐 한라봉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어때? 이렇게 또 세 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우리, 지난번 방송에 했던, 그, 레몬 에스프레소. 네네. 하고 거의 비싸죠?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노 보면, 에스프레소가 아메리카노 보면, 물이 들어갔냐? 네. 그 안 되겠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에스프레소가 없다면, 맥심 커피로. 네. 뭐 이런 청두는 슈퍼에서 다 파는 거니까 제가 특별하게 사온 게 아니고 슈퍼에서 사왔습니다. 오뚜기 거네요, 오뚜기 거. 예. 이런 슈퍼에서 사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빙사 요 장식을 하려면 조금 이렇게 뭐 빙사 깨 있어야 되지만 요 얼음만 없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얼음 가는 거 없다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런 가정용 블렌더를 있으면 거기서 얼음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믹싱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일반적인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먹어볼까요? 얘는 어떻게 마셔요? 그냥 마시면 돼요. 네. 오. 좀 깔끔하다. 네, 깔끔. 그럼 얘는 이제 거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부드럽겠죠? 네. 모가 향이 되게 독특해요. 아, 이거는 강의할 때 이게 목을 보여주니까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얘는 어때요? 표현한다면 어때요? 상큼, 달달, 깔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아무래도 밑에 제가 커피도 여기는 두 잔 들어갔지만 여기는 지금 한 잔밖에 안 넣었어요. 그건 어때요? 좀 깔끔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그 시원하게 목마를 때 한번 이렇게 좀 꽉 우리가 도울 때 어떻게 해요? 벌컥벌컥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 원샷. 네, 그때. 그럼 물론 당연히 여기 커피 두 잔 넣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이가 잘 안 올라오죠? 봐요? 네, 아니면,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롤 이용해서 여기 항상 얘기했듯이 가운데층 요 가운데층을 한번 쫙 한번 뽑아보세요. 커피 향이랑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넣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재료를 아끼려고 한 잔 넣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 잔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두 잔 들어갔을 때 약간 그 모가가 좀 죽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잔만 넣고 또 여기는 제가 아까 10ml의 모가를 넣었지만 얘는 15ml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또 음식이란 건 항상 재료의 조화인데 여기에 제가 15ml를 넣으니까 네. 맛은 있는데 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커피 한 잔에 모가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재료의 조화가 잘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스페셜 메뉴로 정말 저희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요거는 좀 더 어떻게 손은 좀 덜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여름 굉장히 덥다 왔는데 뭐 밥을 먹고 나서는 아이스 에스프레소 들어볼게요. 피곤하고 목마를 때는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아메리카노 방송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는데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막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만큼 우리가 커피는 항상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지만 무슨 식품? 기호 식품.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커피는? 아메리카노. 그래서 저는 좀 더 꼼꼼하게 만들자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재료를 여러 가지를 써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해서 보신다면 올여름에 더위는 어때요? 물러가라! 되지 않을까? 물러가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항상 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